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상품이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거 불완전하게 판매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와 배상 방법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책금융부 정원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는데 이 당국에서 배상 지침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간 홍콩 H지수 기반 ELS는 올해 조단위 손실이 확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네네.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 또한 지난해부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이에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두 달 정도를 현장 검사에 착수했었습니다. 네. 지난 11일에 드디어 배상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판매사와 그리고 투자자 책임 여부에 따라서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기로 한 게 이번 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0% 배상 비율이면 누구는 뭐 전체를 다 배상을 해야 되고 누구는 배상을 아예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경우도 나오는 거니까 차등을 꽤 많이 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사태에서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홍콩 ELS 판매 잔액은 1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조에 육박하는 수준의 판매된 건데 계좌 수로도 한 40만 계좌 정도 되고 있고요. 주요 판매사는 은행과 증권사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은행권을 통해 팔려나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은행권 판매 잔액은 15조 4천억 원 수준이었던 반면 증권사는 3조 원 정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손실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 상품이 올해부터 만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1, 2월, 그러니까 앞에 1, 2월만 봐도 만기 도래액이 총 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손실액으로 결국 잡힌 게 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률로 따지면 50%가 넘어가는 네, 건데요. 그러네요. 향후 예상되는 추가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에 어떤 지수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네네. 올해만 4조 6천억 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ELS는 19조 원 정도 팔렸고 그리고 이 가운데 6조가량이 연내 손실을 이미 냈거나 앞으로 낼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손실만 조 단위인데 네. 이제 추가 손실 우려까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금감원이 이제 최대 100%까지도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밝힌 건 그러니까 결국 불완전 판매 책임이 전적으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검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좀 보시면 대략적인 배경이 좀 드러납니다. 네. 우선 금감원은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 5곳과 뭐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에 대한 어떤 현장 점검을 지난 두 달간 실시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 일단 시행 중인 금소법 같은 소비자 보호 과정이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영업 목표, 그다음에 부적절한 성과 지표 같은 것들로 은행권에서 불완전 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그런 것도 단서도 잡았습니다. 네. 이에 더해 뭐 본사의 어떤 미흡한 점이 일선 현장에서도 다양한 불판 사례들로 연결이 되고 있던 것도 포착했습니다. 네, 이 불완전 판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 이 대표적인 사례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카테고리가 좀 여러 개 나눠져 있긴 한데요. 일단 뭐 우선 판매 정책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문제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한 판매사의 경우에는요, 지난 2021년 영업 목표를 수립하면서 자산관리 부분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대비 57%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ELS 판매를 결과적으로는 독려시킨 건데요. 네. 문제는 2021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이 어떤 국면이었냐면 코로나19 여파가 좀 극심했던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각국이 어떤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기였는데 네. 이러한 국면에 신탁수수료 목표를 6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ELS 판매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곳은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무리하게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던 거고 이 ELS라는 게 워낙 위험한 상품이다 보니까 판매사들이 팔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한도를 넘겨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드러났다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은행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요. 고객별 한도 관리 기준을 ELS 회차별로 적용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 위험을 키우는 조치였고요. 네. 다른 은행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판매 한도를 감축하겠다는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를 오히려 그런 시기에 완화해서 늘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판매 금액이 완화된 한도마저 초과하자 2.5조 정도의 예외 한도를 따로 설정해서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실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 내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그 ELS 상품을 무리하게 팔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내부적인 경쟁 압박도 있었긴 한데 판매 시스템 자체에도 좀 불안전 판매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예. 예컨대 이런 건데요. 투자 상품을 가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들어가면 성향 분석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설문지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네. 투자자의 성향 분석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특정 항목의 점수 배정이 안 되도록 설계해서 ELS 가입을 유도했고요. 또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 위험과 관련된 설명 의무 같은 것들도 왜곡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적합성 원칙과 뭐 설명 의무 위반들이 다수 나왔고요. 대리가입 이슈, 그다음에 고령자 보호가 미흡했던 점, 네. 그다음에 서류 변조 같은 뭐 다양한 불판 사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례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 불안전 판매 유형도 뭐 가지각색입니다. 네. 결국 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이제 불안전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배상 비율을 산정하겠다는 뜻인데 이 구체적인 배상 비율 산정 방식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뭐 직관적이진 않고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배상 비율은 크게 보면 총 5가지 요인을 더하고 빼면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항목마다도 다양한 고려 요인이 있긴 한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판매자 요인이 중요한 축인데요. 여기서 기본 배상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게 20에서 40% 정도 책정이 됩니다. 네. 이 얘긴 결국 뭐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 권유 의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매사에게 20에서 40%의 배상 비율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내부 통제 부실이 있으면 또 5에서 10% 공통 가중 항목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판매자 요인에 관한 계산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한 그 회사 쪽의 과실은 뭐 이제 그렇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어떤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겁니까? 투자자 고려 요소도 다양하고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좀 산식을 보시면요. 투자자 고려 요소는 일단 투자자별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금융 취약계층 그리고 손실을 감수할 의사가 없었던 투자자에게 ELS를 팔았다. 이러면은 가산해서 더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차감은 어떤 건지 좀 보면요. 네. 투자자가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또 금융 지식이 뛰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배상 비율에서 좀 빼겠다는 겁니다. 상품의 리스크를 모르고 투자하지 않은 케이스는 일정 부분 투자자 책임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또 과거 ELS로 쌓은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에도 투자자 차감 항목을 통해서 비율을 조정합니다. 여기에 또 일반화하기 곤란한 것들을 기타 조정 항목으로 따로 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10%를 적용하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 투자자가 이제 금융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면 뭐 알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모든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 판매자와 투자자 양쪽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배상 비율이 100%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문제가 쌍방의 책임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뭐 전액 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배상을 아예 안 해도 되거나 하려면 일방의 책임이라는 거를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DLF 사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에 뭐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것들로 어떤 그 제도적인 기반이 많이 만들어졌고 판매사들도 최근에는 형식적 요건 같은 것들은 거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그 불안전 판매 문제는 고령층에서 심각했는데요. 이 고령층인 경우에 배상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상황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요. 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예컨대 80대 초반의 투자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목적으로 은행에 갔다가 ELS 권유에 따라서 수천만 원을 넣게 되면 또 여기다가 판매사가 설명 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부 통제 부실도 있고 고령자 보호 기준까지 위반했다는 가정하에 배상 비율이 한 75%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고령자가 아니어도 개별 사유가 충분하면 배상 비율은 높게 책정될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40대 중반의 전업주부가 뭐 중증질환 치료비를 예치하기 위해 은행을 갔다가 ELS를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투자자는 한 60%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뭐 40대 투자자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좀 확인하면서 모바일 창구를 통해서 통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가입했다면 이 경우에는 30%대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투자자 중에서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 예컨대 뭐 50대 중반의 투자자가 1억 원 정도를 ELS에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과거 ELS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손실과 어떤 수익을 모두 경험했다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뭐 자기 투자 책임에 좀 비중을 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각 이제 개별 은행들로 보면 은행들의 평균 배상 비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아직 전수조사가 다 되는 단계는 아니라서 평균 배상 비율을 좀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네. 금감원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례들이 배상 비율 한 20에서 60% 사이에 분포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아마 평균도 아마 이 중간에서 좀 정해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60% 사이면 이걸 다시 평균 내보면 중간은 한 40% 정도 얘기를 하는 되겠네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은행별로도 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가장 많이 팔았던 은행이 국민은행이라는 보도는 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네네. 이것도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뭐 투자자별로 사적 화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평균 배상 비율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확한 숫자를 뽑아내긴 현 단계에서 어렵습니다만 일단 증권가에서는 배상 비율 40%로 가정했을 때 국민은행이 배상금으로만 한 1조 정도를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 전체로 보면 한 2조 정도를 배상금으로 쌓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과징금 이슈까지 합쳐지면 아마 은행들 입장에서 좀 적잖은 부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당국은요. 또 금융당국은 은행의 어떤 재무적 건전성 지표들이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만큼 뭐 이 정도 분쟁 조정은 아마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감원이 이제 분쟁 조정 기준안을 제시했다는 건 이제 금융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배상하고 웬만하면 소송 전으로는 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취지는 정확히 맞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19조 원에 달하는 판매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ELS 투자자들이 전부 소송으로 간다면 아마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이 일단 기준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거에 따라서 자율배상으로 최대한 털고 가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권 자율에만 맡겨놓으면 적극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이 금융회사들이 배상해 줄 만한 유인이 뭐 있어야 적극적으로 배상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미 수차례 판매사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을 한다면 향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좀 참작하겠다는 발언을 좀 수차례 했었습니다. 결국 사후수습 노력이라는 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뭐 자율배상 그리고 뭐 사적화해 이런 건데요. 이렇다 보니 은행권도 적극적인 자율배상이 향후 뭐 CEO에 대한 징계나 그리고 과징금 제재 수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당장 손실을 좀 감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회사들이 또 너무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주려고 하면 그땐 배임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배임 이슈는 사실 뭐 배상에 대한 압박이 좀 안팎으로 커지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좀 나오는 하소연처럼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은행권에선 이번 조치가 좀 너무 투자자들의 편을 든 그러니까 판매사만 압박하는 조치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배임 우려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전날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한마디 한 걸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일단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게 정확히 인지가 안 된다. 있다면 고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배임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배상안에 대해서 왜 배임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들은 그냥 은행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번 배상안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 평가는 어땠습니까? 평가는 조금 엇갈립니다. 사실 네.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판매사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배상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다양한 고려 요인들을 금감원에서 찾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좀 했다는 점에는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